네, 이렇게 경기도의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인한 무역 수지 적자로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가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례적인 경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조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물류비 상승이 제품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선 최대 3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손실을 본 경우 3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비상경제 대응 차원에서 예비비를 투입 250개사를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의 뜨거운 반응으로 올해는 정규 예산으로 편성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각종 경제 지표가 매우 이례적인 만큼 위기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이렇게 거의 절반 수준으로 성장률을 낮추는 것도 참 그 아주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수출이나 뭐 무역 수지, 경상 수지에 대한 얘기도 매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부동산과 청년, 고용 문제가 가장 시급한 분야가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거시적인 경제지표에만 의지해 정책을 수립할 경우 민생 등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저 피상적으로나 또는 이론적으로나 또는 거시 경제 지표로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은 뭐 이런 표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큰 코를 다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과 노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이자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각종 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별도의 정책 자금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